안녕하세요. 자연이는경입니다. 아이고, 엉아들. 제가 아침부터 김밥이 땡겨가지고, 들판에 김밥 재료가 뭐 있을까 싶어서 지금 1시간도 더 돌아다녔거든요. 밭에는 농작물들이 아직 수확이 안 끝나서 들어갈 수가 없고요. 들판에도 빈 데가 없어요. 지난번에 정말 좋았던데 소똥을 뿌려가지고 못 먹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시 농막으로 왔거든요. 근데, 시금치 씨를 뿌리긴 했는데 너무 아직 어려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시금치 요만한 거 이거 뭐 어떻게 먹겠어요? 에, 정말 월동한다고 해가지고 씨앗을 뿌렸는데 제대로 안 났어요. 에이, 상태가 안 좋아. 제가 얼마 전에 또 방가지똥이 밭에 많았는데 다 뜯어가지고 돼지등뼈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방가지똥도 없고 채소가 널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시상추를 넣어보려고 하거든요. 가시상추밭 보이세요? 이제 땅이 안 보여요. 처음에는 진짜 요만한 것들이 있어서 거의 땅 색깔이 잘 보였잖아요. 이제 땅을 덮었어요. 제가 엉아들께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어. 아이고, 들판에서 씨앗쯤 내년에는 좀 열심히 받아야겠어요. 가시상추를 가지고 데쳐서 나물 무침은 사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한 번도 안해 먹었어요. 가시상추는 왠지 생으로 먹어야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김밥 재료가 없으니 어떡해요. 가시상추라도 데쳐서 김밥 속에 넣어보려고요. 와, 가시상추 엄청 좋아요. 큰 거는 부지런히 뜯어 먹어야죠. 그래야 또 어린 것도 자라고요. 아끼다가 또 추워지면은 얼면 어떡해요. 와, 가시상추 엉아들 보이세요? 와, 이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컸네요. 이야, 진짜. 들판에 가시상추 없어요, 요즘. 저 오늘도 가시상추 사실 들판으로 찾으러 갔다 온 건데, 못 찾고 그냥 왔어요. 와, 그나마 이거 씨앗 받아다가 심었으니까 이렇게 먹지. 아니었으면 가시상추 맛도 못볼 뻔했어요. 아유. 너무 좋아. 지금 가시상추 채취하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 있죠? 김밥을 싸려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아, 부지런히 뜯어 먹어야죠. 야, 들판 나가시면 가시상추 찾아보세요. 영화들 들판에도 많이 자랐더라고요. 제가 못 찾아서 그렇지. 안성에 가시상추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니면 시기가 이른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밭에 농작물들이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가시상추가 안 보일 거예요. 조금 더 있어서 김장들 다 하고 나면 빈밭 생기잖아요. 그때 가시상추 잘 보일 것 같아요. 야, 이거 큰 거. 야, 너무 좋다. 세상에. 와, 이거면 충분하죠? 이거면 김밥 싸죠? 얼른 가서 해볼게요. 가시상추 데쳐볼게요. 워낙에 연해서 살짝만 데치면 될것 같아요. 자, 무침 해볼게요. 참기름하고요. 그냥 소금간이죠, 뭐. 소금간. 시금치 무치듯이. 와, 김밥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쌀 건데, 요요, 가시상추, 데쳐서 소금에 그냥 참기름 넣고 무친 건데, 어떨까요, 맛이? 너무 쓰면 김밥에 넣기 좀 그렇잖아요. 자, 먹어볼게요. 굉장히 연해. 아, 근데 좀 씁쓸하네. 좀 씁쓸해요?
그래도 엄청 쓴 건 아니기 때문에 김밥 그냥 쌀 거예요. 갈랑추 김밥. 김밥 한번 썰어 볼게요. 오늘 김밥을 싸가지고 또 어른들 갖다 드릴 거라서 요거 혹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맛이 안 느껴지는데요? 와, 다행이다. 쓴맛이 전혀 안 느껴져요. 누가 이거 갈상추라고 얘기 안 하면 갈상추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시금치 같아요. 맛있어. 아, 진짜 갈상추는 안 되는 음식이 없어요. 와, 정말 훌륭한 잡초. 너무 맛있다. 올해 갈상추 씨앗을 늦게 받았어요. 8월 한 중순 정도? 왜냐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야외 활동하기도 어려웠지만 그 갈상추 씨앗이 막 이렇게 필 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갈상추도 별로 씨앗이 없었거든요. 그나마 그거라도 받아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지금 들판에 귀할 때 이렇게 먹으니 너무 행복한데요. 와, 아직까지 들판에 나물 뜯을 만한 데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은 밭을 놀리면 벌금을 문대요. 그러니까 뭐라도 심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물 뜯을 만한 공간이 점점 사라져요. 와, 아침에 일어났는데 김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물을 찾으러 다녔는데 사실 별꽃나물이 제일 맛있거든요. 근데 별꽃이 아직은 일러요. 이제 막 싹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크려면 아직 좀 더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들판에 나물이 없어요. 김밥에 넣을 만한 게. 이번에 갈상추 넣었는데 와, 너무 훌륭해요. 지금 김밥 한 10줄 정도 말아서 엄마랑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 도시락 싸다 드릴 거예요. 맛있다. 또 너무 맛있다고 칭찬 듣겠는데요? 갈상추 데쳐서도 처음 먹어보지만 김밥에 활용한 것도 또 처음이죠. 와, 모든 들나물은 김밥이랑 어울리네요. 엄마들 너무 훌륭하죠? 갈상추 김밥이에요. 와, 맛도 끝내줘요 진짜. 맛있다.
와, 오늘 갈상추 김밥 역대급 맛있어요, 영화들. 갈상추 채취에다가 김밥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저 또 이거 김밥 가지고 엄마랑 작은아버지, 작은엄마 또 배달 가야 돼요. 맛있게 드시는 거 생각하면 기분 좋죠? 와, 요것 좀 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와, 대박이야, 대박, 진짜. 친정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거 해다 드리면, 아우, 저거 누가 났어? 내가 난 딸 안 갔대, 이래요. 그거 엄청 대단한 칭찬이죠? 오셨어? 작은엄마는요? 김밥을 샀어요, 김밥을. 소풍이야, 소풍. 소풍 왔어요. 이야, 이거 다 먹어? 다 드셔. 맛있게도 썼네요. 안 보이는데? 보이잖아요. 여기에 들랑을이 들어갔어, 들랑을. 뭐가 들어갔을까? 만 원에 주면 절대 모를걸? 아유, 오늘은 엄마가 미리 끓이기 시작해갖고 장난없이 딱 맞추네. 항상 먼저 드셔가지고. 난 이거 다 안, 이거 다 안 끓여놓잖아. 야, 그냥 파랗게 뜨뜻하게 구워 드셔.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요거 소개 이렇게 많이 들었네. 옛날에 없던 시절에 아무리 바빠도 이제 소풍과 김밥은 싸줬어, 엄마가. 맨날 요리 먹는다. 나는 아까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안 먹어도 돼. 이거 나 안 먹어. 아, 배불러. 난 농막에서 다 먹고 왔어. 여기 들람을 뭐 들어갈게요? 전혀 모르겠지, 자놈아. 혹시 안 쓰죠? 안 쓰지? 얘 갈상추 들어갔죠? 갈상추. 아, 들람이 별로 없어, 늘만한 게. 들판 막 한 시간 돌아다니다가 그냥 녹막 가서 갈상추 넣고 사네. 아침에 김밥 먹고 싶은 거야. 갈상추 넣었는데도 난 쓸 줄 알고 걱정했는데 안 쓰더라고. 맛있지? 맛있어. 맛있게도 쌌어요. 김밥은 소풍날이나 먹는 줄 알고 살았는데 옛날에는. 지금 마음대로 따먹지 뭐. 나는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 우리 엄마 맛있는 거 줄 때가 제일 행복해요.